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한국 현대소설 이진 작가의 꽁지를 위한 방법 서설입니다. 이진 작가는 2001년 겨울날의 우화로 무등일보의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등단한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도 이진 작가의 작품이었죠. 여러분은 이미 한번 만나보셨죠? 이 작품 외에도 장편과 단편을 꾸준히 창작해오고 계신 작가입니다. 오늘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소설이 재미있으면 일단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너무 진지하면 또 그게 재미라는 면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너무 진지한 소설도 너무 가벼운 소설도 꺼리는 편입니다만 이 소설은 너무 진지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 단편소설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설 제목에서 꽁지는 누군가의 별명인데요. 그 꽁지가 한 가족의 일상을 바꾸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꽁지,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끝까지 저와 함께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꽁지를 위한 방법 서설. 이진. 그녀를 맞아들인 건 들큰한 미역국 냄새였다. 코끝이 찡했다. 어쨌거나 출산의 노고에 비견된다는 유산을 하고 난 만큼 약간의 우울감에 사로잡힌 건 사실이었다. 그녀로서도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을 어찌 알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미 퇴근했을 걸 알면서도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요. 인터폰에 비친 건 긴 생머리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택배업이 남자들만의 전문 영역도 아닌데 왠지 생경했다. 뭐지?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었다. 종이박스가 문짝에 밀려나며 찌익 끌리는 소리를 냈다. 현관문에 바짝 붙여놓은 걸로 보아 초보 배달기사임에 분명했다. 상자가 문과 벽 사이에 낀 채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슬리퍼를 꿰 신고 문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달려 내려가는 빠른 발소리가 울려왔다. 물건을 제대로 수령하는지 확인까지 하고서야 떠나는 책임감이라니 초보다운 성실성만큼은 높이 사줘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를 불끈 들어올리려다 주춤했다. 테이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 발신인이나 수신인, 상품의 종류 같은 기본 정보를 알리는 표시조차 없는 게 이상스러워서만은 아니었다. 날이 날이니만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싶었다. 엉성한 포장 상태로 보아 분명 성주 녀석의 여름옷까지나 잡동산이 드릴 거였다. 주말 귀가 때마다 조금씩 가져다 놓음 편했을 걸. 겨울바람이 불면서 뭉뚱그려 붙이는 게으름이라니.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 도착시킨 걸 보면 주말에 와서 스스로 짐 정리를 하겠다는 기특한 의도일 거였다. 그녀는 성주의 짐을 질질 끌어다 신발장 앞에 바싹 붙여놓는 것으로 손을 털었다. 그녀는 겉옷을 대충 벗어던지고 침대 위로 몸을 부렸다. 비타민 B콤플렉스가 포함된 고가의 수액을 2시간에 걸쳐 투여받고 왔음에도 머리가 어칠거리고 온몸이 나른했다. 나이 탓인 게지. 그녀는 체념기 섞인 어조로 중얼거리며 확인할 뭐가 있기라도 한 양 뱃살을 잡아보았다. 뭉텅 잡히는 살집의 두께감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푹 꺼져 있으리란 기대 따윌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대로라니. 구조차로 접어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폐경이 아니고 임신이라고요? 그녀는 앞이 캄캄했다. 언어적 수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이 흐릿하니 어두워졌다. 나이 47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다 큰 아들을 둔 여고 도덕선생님으로서 무슨 창피란 말인가. 혹 데려갔다 혹 하나를 더 붙이고 말았다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 대한 은유일 게 분명했다. 폐경 여부를 확인하러 온 사람에게 임신 축하 인사라니.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제발요. 그녀는 의사에게 징징거리며 매달렸다. 지난 두 번의 낙태 수술 때와는 달리 단호한 요청을 하기가 이상스럽게도 어려웠다. 강렬한 개성을 발산하며 그녀의 삶에 참참히 흔적을 새기는 성주에게 경도될 때마다 뒷골을 잡아당기곤 하던 불편한 느낌을 더 이상 걸머지고 싶지 않았다. 그땐 물론 이유가 분명했다. 혼전 임신이 알려져 도덕교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어선 안 된다는, 출산휴가를 연년이 신청하는 뻔뻔한 아줌마 교사란 비난을 사고 싶지 않다는, 젊은 교사다운 충만한 직업의식에 차있던 시절이었다. 글쎄,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순 없고. 의사는 한껏 느린 말투로 자신의 권위를 드높였다. 그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던 지난 두 번의 수술에 대해선 아무 기억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노회한 표정으로.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출산인가 중절인가 하는 식의 해묵은 고민은 그에게나 그녀에게나 의미 없는 선택지였다. 목에 힘을 주는 만큼 그는 분명 불법이라는 음습한 골짜기를 어떻게든 빠져나갈, 그녀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필요 없을 제3의 길을 보여줄 것이었다. 그럼요. 그러셔야죠. 그녀는 의사의 어떠한 의학적 소견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깊은 고갯짓으로 순응의 빛을 보였다. 자연유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죠. 오늘 한신회님은 자연유산 후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 병원에 오신 겁니다.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와 관련해 다른 병원을 찾은 적이 없는 단골의 성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더 이상의 사족이 필요 없을 깔끔한 답을 내놓았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범법자가 될 계획이 아니라면 함구하셔야 합니다. 주변엔 귀 밝은 참새나 쥐새끼가 흔하디 흔하니까요. 유머 감각은 다소 시대착오적이었지만 매뉴얼대로의 명령어 이외엔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간호사의 말투보단 신선했다. 간호사의 대사는 20년 전이나 17년 전에 비해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 내려받은 전통이라도 되는 양, 억양조차도 비슷했다. 처치실로 들어가세요. 치마로 갈아입고 팬티는 벗으세요. 하나, 둘, 숫자를 세세요. 한 달간 부부관계 하지 마시고요. 지혈 손 뭉치는 내일 아침에 제거하세요. 이 몇 개의 지시문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얼마만큼이었을까. 처치실 벽에 걸려있던 고무줄 치마로 갈아입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는 데에 30초. 수술대 위로 올라가 두 다리를 벌리고 누운 후 양 발목을 홀더에 고정시키는 데 20초.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듯한 수치심에 입술을 꼭 깨무느라 5초. 혈관으로 침투되는 마취제에 저항하여 하나, 둘, 세느라 3초. 금방 끝날 거라는 의사의 목소리와 큐렛이며 메스 따위 의료기구들이 내는 금속성 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해지는데 2초. 미리 부탁해둔 영양수액을 투여받는데 걸린 2시간여를 제외하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을 거였다. 니에! 니에! 이상한 소리에 그녀는 퍼뜩 눈을 떴다.
배고픈 새끼 고양이가 숨 넘어가게 우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 귀를 쫑긋 세우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창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 이외에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피 잠이 들었던가? 분명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새 꿈이라도 꿨던가?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길게 하품을 빼물었다. 남편 친구의 장모가 돌아가신 덕으로 그녀의 저녁은 한가롭고 편안할 예정이었으므로 게으르게 몸을 뒤치며 다시 초저녁잠을 청했다. 소고기 미역국 냄새가 솔솔 그녀를 자극하긴 했지만 한 끼쯤 거르더라도 내쳐 자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한 자락 의식의 끄트머리가 아득한 심연으로 잠겨들기 시작했다. 들척지근 감미롭게 빠져들던 잠결을 거슬러 괴이적은 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를 뒤흔들었다. 쫑긋 귀를 세우면 이내 잠잠해지고 환청인가 싶으면 다시 울리는 고양이 소리인가 싶다가 갓난아이 울음소리인가 의심케 되는 그런 기묘한 소리가. 그녀는 전사처럼 이를 앙다물고 벌떡 일어섰다. 소리의 진원지는 아무래도 현관문 근처였다. 엉성하게 테이핑된 상자에서? 설마 성주 녀석이 제 짐 대신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견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마다 귀여움의 이면의 도살인 배설물에 대해, 순한 눈망울이 품고 있는 온갖 악행에 대해 그렇게나 간곡히 일러주었건만 주말 이외엔 집에서 지낼 시간도 없으면서 제멋대로 일을 저지르다니.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새 소리가 잦아들어 상자에서 흘러나왔다고 단정하긴 어려웠지만 말이다.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털 달린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누르며 그녀는 상자 윗면에 겹쳐진 네 날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엄마야! 그녀는 비명을 터뜨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아기였다. 해진 수건으로 둘둘 말린 한 줌이나 될까 싶은 아주 조그만 아기.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꿈일 거라고. 악몽을 꾸는 중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고자 애를 썼다. 아무렴 자궁에서 쫓겨난 9주짜리 태아가 몇 시간 만에 신생아로 둔갑한다는 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그것도 종이박스에 담겨 배달되어 온다는 게.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며 볼이며 뱃살이며 잡히는 대로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전등이란 전등은 죄다 스위치를 눌러 켜보았다. 하나도 빠짐없이 불이 들어왔다. 암만 해도 꿈은 아닌가 보았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탐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아기가 본격적으로 울어젖혔기 때문이다. 어차피 들통난 거 눈치고 보고 볼 필요 없다는 듯 아긴 사력을 다해 울음소리를 냈다. 니에! 니에! 농익은 홍시 마냥 수많은 실금이 그어진 조망만한 얼굴로 한 방울 눈물도 없이 수건 밖으로 삐져나온 단풍잎 같은 손발도 덩달아 허공을 휘저었다. 이마에 달라붙은 몇 가닥의 암갈색 머리칼이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새 아기를 들어올렸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수건이 훌러덩 벗겨지고 말았다. 세상에나! 아기는 벌거숭이였다. 배냇저고리는 물론 11월의 쌀쌀한 바람을 막아줄 가리개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았다. 푸르스름한 배냇똥과 오줌으로 축축히 젖은 낡은 수건 한 장, 덜렁거리는 배꼽을 묶은 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흔한 종이 기저귀조차 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배꼽에 소독약을 바르고 자신의 취침용 생리대 하나를 임시방편 삼아 채운 뒤 담요를 찾아다 아기를 감쌌다. 성주의 무릎 담요 한 장이 아기의 몸뚱이를 세 겹 이상으로 감을 만큼 컸다. 입술을 오물거리며 킹킹대면서도 아긴 더 이상 고양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뽀송해진 아랫도리가 적이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아기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조금 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자지러졌다. 그녀는 오래 잊고 있었으나 익숙했던 무언가를 생각해낸 사람처럼 아기의 입술에 미역국 국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었다. 지나치게 큰 소리로 짭짭 입맛을 다시는 아기를 두고 서둘러 마트를 향해 달렸다. 누군가의 마술에 걸려들기라도 한 듯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분유를, 젖꼭지를, 우유병을, 그리고 신생아용 기저귀와 물휴지를 잽싸게 골라 담았다. 세발 자전거를 탄 꼬마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맴을 돌고 있다. 긴 바퀴 자국을 끌고 가며 뒤돌아 여린 손을 흔들어 보인다. 엄마, 안녕? 불현듯 거대한 모래바람이 휩쓸고 지나간다. 텅 빈 사막. 톰슨 가젤의 말라빠진 뼈다귀가 푸르르 모래가루를 털며 벌떡 일어선다. 두 개의 시커멓고 날카로운 뿔이 그녀의 가슴팍으로 맹렬히 달려든다. 두두두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아무런 논리적 인과성이 없는 꿈으로부터 그녀를 불러낸 건 전화벨 소리였다. 전쟁 같은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겨우 생각해 볼 짬이 났나 싶었는데 어느 결에 또 졸았던가 보다. 여보세요? 잠결인데다 모르는 번호였으므로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부 어딘가에서 충동질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받아. 어쩌면 애 엄마일지도 모르잖아.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망설이는, 멈칫거리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수화기 안쪽에서 회오리 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가 서너 번을 더 독촉하도록 건너편에선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그녀가 막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였다. 선생님. 목소리를 통해 신원이 알려지기라도 할까봐 몹시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누굴까? 머릿속에 한겹 검은 휘장이 드리운 것처럼 목소리의 주인에 대해선 아무러한 정보도 떠오르지 않았다. 더 나은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몇 마디가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더니 뚝 끊겼다. 그녀의 대꾸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다. 신분도 밝히지 않고서 대뜸 변명이라니. 어이없음과 불쾌감에 이어 온몸을 훑어내리는 전율 같은 게 그녀의 등줄기를 훑고 내려갔다. 아기 엄마임에 틀림없다는, 그녀가 알고 있는 아이들 중 하나일 게 분명하다는. 전화기에 찍혀있는 번호로 그녀는 서둘러 발신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기까지의 극히 짧은 한순간이 동짓날 밤처럼이나 길었다. 잠 기운은 이미 하늘 저 끝으로 달아나 있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헛소리라도 듣게 되지 않을까 더러 겁이 났다. 하지만 쓸데없는 기우였음이 금방 드러났다. 아, 그분요? 폰 배터리가 다 됐다고 급히 연락할 데가 있어 그런다고 잠시만 빌려달라셔서. 지금 이 근처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녀의 온몸에서 기운이 쑥 빠져나갔다. 낚아챈 물고기를 놓쳐버린 허망감에다 허방을 디뎌 고꾸라진 듯한 창피함을 남겨두고서. 그런데 뭔가 나딕다는, 언젠가 똑같은 허망감과 창피스러움으로 후들거렸다는 그런 생각이 퍼뜩 스쳤다. 선생님, 돈 좀 빌려주세요.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만나자. 지금 어디니? 지금요? 12시가 넘었는데요. 그냥 통장으로 붙여주시면. 오늘 상담실에서 나눈 얘긴 절대로 비밀을 지켜줄게. 얼굴 맞대고 방법을 연구해보자. 낮에도 말했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다. 내일 상담실에서 다시 보자. 아님 지금 그쪽으로 내가 갈까? 뚝.
그 여자분요? 어디로 가셨는진 전 모르죠. 배터리가 나갔고 한 번만 쓰게 해달래서 빌려드린 것 뿐인데요. 잊고 있었다. 수술비를 빌려달라며 한밤중에 전화를 했던 그 아이를.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한 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끝난 상담이 그 애에겐 여전히 진행형이었을 것임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니? 남자와 잔 게 하필 배란일이었나 보죠. 누군지 알 게 뭐예요? 돈 받은 걸로 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떡할 건데? 그걸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서도 말소리만큼은 또렷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의 그녀는 0점짜리 상담교사였다. 성폭행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내 자유가 보장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 싫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날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낳겠다는 말이니? 점점 더 배가 불러올 거고 7개월 후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내 말대로라면 그 역시 유명해지는 길 아닐까? 기를 수 없어서 낳지 않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에요? 그녀는 천부인권에 대하여 수태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니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낙태수술을 권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역설하고 있는 모순에 관해선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렇다면 제 인권은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존권 때문에 제 인권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페미니즘이 근대를 향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그애에게서 되풀이될 줄이야. 도덕 수업을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방법이라고 할 만한 걸 제시할 여력이 있긴 했을까? 밤늦은 시간에 그 애가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를 했던 걸로 보면 몇 가지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주었음에 분명했다. 중절과 출산의 차이에 대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미래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보호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충고 따위. 아마 녀석은 제 담임에 의해 얼마 전 자퇴 처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날의 상담을 끝으로 반년 넘게 무단결석 상태였으므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그 애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체념해 버렸으므로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묶고 다니던 키가 크고 다소 주눅든 듯한 눈빛의 도덕 시간이 제일 재밌다면서도 점수로 눈길을 끈 적이 없던 그 애, 석연이. 그녀는 다짜고짜 경비실로 내려가 CCTV 판독을 요청했다. 수인은 잔뜩 졸린 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거부했다.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 입증이나 경찰관 입회도 없이 아무에게나 지난 기록을 열람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나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입주민이라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선 본인에 대한 증명과 사건 접수가 반드시 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수희가 더 이상의 잔소리를 하지 않게끔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기까지 그녀의 모든 놀라움이며 불편과 억울함 그리고 조급증과 호기심들은 잠재우는 수밖에 없었다. 아기는 두어 시간 간격으로 깨어났다. 그리고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기저귀를 갈아달라거나 젖을 빨고 싶다는 등 제 요구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녀가 막 단잠에 빠져들려는 순간마다 어떻게 알고 그리 보채는지 밤새도록 그녀의 인내력을 시험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싶었다. 깜짝이야. 하마터면 밟아버릴 뻔했잖아.
도대체 왜 낙이야?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다리를 뻗은 그녀를 이번에는 남편이 흔들어 깨웠다. 잔뜩 취해 들어와서 정신없이 코를 골아대고 난 끝에 도저히 혼자서 풀 수 없는 괴이적은 의문 덩어리를 발견해낸 거였다. 근대의 가장 위대한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자동차요, 전기요, 신대륙이요. 그런 건 과학이나 역사 시간에 내놓을 답이고 정답은 바로 나, 생각하는 이성을 가진 나. 코기토 에르고숨. 교탁 위에 올려놓은 손전화가 계속해서 떨어댔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자리에 가장 자주 앉는 데카르트를 아이들에게 막 소개하는 중이었다. 수업 중엔 시간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기기인 탓에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쉼 없이 떨어대는 게 수상쩍긴 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학생들의 수업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철회할 순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서면서야 발신자 확인을 했다. 여섯 번 모두 도우미 아주머니였다. 느닷없이 출연한 아기를 보고 대경 실색한 아주머니에게 그녀는 시시콜콜 모든 정황을 설명하는 이외에도 아기의 거취가 결정나기까지 일당을 배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그런 마당에 뒤늦게 발을 빼겠다는 건 아닐 테고 도대체 무슨 급한 일로? 하지만 생각하고 추론할 여지 따위 주지 않고 전화기가 또다시 부르르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아이고 선생님, 암만 바빠도 전화는 좀 받으셔야지. 애기가 경기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디 하도 전화를 안 받으신 게로 그냥 병원에 데리고와 부렀지라. 근디 애기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면 접수가 안 된다 아나요? 참말로 인심 사납구만요. 요렇게 갓난 애기가 열이 펄펄 끓고 까무러치는 뒤 그런 절차부터 밟아야 쓴다고. 그나저나 어째야 쓸게라? 그녀는 끼어들 틈이 도무지 없었다. 일사천리로 쏟아내고서야 아주머니는 마침내 그녀의 의견을 물어봤다. 병원 접수계 직원으로선 아기에게 의료보험 수급권이 있는지, 친권자인 보험료 납부 의무자의 이름은 뭔지 등을 확인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직원을 바꿔달라 하여 상황 설명을 했다. 그녀의 복잡한 얘기를 듣고 난 담당자는 아주 간명하게 처리 방법을 알려주었다. 늘 그렇듯 돈에 관련된 일들은 답과 근거가 명쾌했다. 일반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이름이 없으니 일단은 한신희님의 아기로 기명할게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시죠? 보험 적용 대상자로 등록되고 나면 한 달 이내로 환불 요청하시고요.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신희님의 아기라니. 한 종지 덩이진 핏물로 버려져 지금쯤은 흔적도 없을 9주차 태아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획책하는 염치없는 꼬맹이에게 자신의 이름까지 배경으로 얹어줘야 하다니. 지난 사흘간 그저 울음소리만으로 그녀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제 모든 욕구를 관철시킨 뻔뻔스런 아기의 벌건 낯짝이 떠올랐다. 이젠 그도 모자라 병원에까지 진출하여 자신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려 한다. 금요일 저녁을 선택한 건 아기 엄마의 치밀한 계획이었을지 모른다. 공공기관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공의 업무를 중단해버리는 주말로 바로 이어진 통에 그녀는 갑작스레 달라붙은 혹덩이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 사흘밤을 버텨야 했다. 뻣뻣하기 짝없던 수의 영감 앞에 보란듯이 서류를 던지며 CCTV 판독을 요청하려던 계획도 주민센터 호적계나 사회복지계 담당 직원의 조언을 구하려는 의욕도,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의 여유를 누리느라 충장로로 전대 후문으로 몰려다니며 커피 맛을 품평하는데 한창 열 올리는 석연의 친구들을 불러다 탐색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아무러한 진척을 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기를 애완견 대용품쯤으로 여기는 듯 싶은 성준아. 딸 하나 있었으면을 입버릇처럼 외고 다니던 남편은 외려 그런 상황을 반기는 눈치여서 그녀에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옛말에 업둥이는 굴러들어온 복이랬는데 함부로 내쳤다간 화를 입는다고도 하던데. 신생아에겐 아직 필요하지도 않은 모빌이며 딸랑이 따위를 사들고 들어와선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에게 몇몇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베이비박스에다 아기를 슬쩍 놔두고 오자는 제안을 할 수는 없었다. 그것도 광주에서 3시간 넘게 달려가야 하는 서울이나 군포 얼음의 어느 교회까지 가자고는. 나는 운다. 고로 존재한다. 캬. 데카르트 선생님도 너처럼 맨몸으로 철학하는 앤 못 보셨을 거다. 야, 못난이 꽁지. 까다로운 요 아줌마한테만 잘 보이면 네 인생 편다. 잘해봐라. 나처럼 똑똑한 미남 오빠 또 만나려면. 기숙사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신기한 장난감 만지듯 아기의 발바닥을 간지리며 헛소리를 해대는 성주에게 가져갈 물건이나 잘 챙기라고 소리 지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녀는 내친 김에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일단은 아기의 호적이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관계 공무원의 친절한 답변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들어있지 않았다. 아기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주는 게 아기의 국적 인증과 향후 입양 절차 등에서 유리하다는 입양특례법이나 경찰이 작성한 유기아동신고 접수조서로 출생신고를 대체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이름, 본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호적을 생성시킨다는 호적법 제57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따위도 당장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짜증스러움이 확 몰려왔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런 복잡한 문제를 떠맡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걸 민원인께서 결정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본 원칙은 경찰에 신고한 후 사회복지시설로 넘기시는 거고요. 만약 입양을 원하시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호적 생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니까요. 공무원과의 통화 한 번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란 기대는 물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도 또 폐 끼침을 당하지도 않는 평온하고 도덕적인 일상 유지가 삶의 기본 모토인 그녀에게 경찰이니 법원이니 하는 불온한 단어에다 생어거지임의 분명한 입양 절차 설명이라니 쉬는 시간만 홀랑 날려버린 데 대해 뭉근히 솟는 분노를 누르며 그녀는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추려 했었다. 석연의 담임은 별 감흥 없이 정보거리도 되지 않는 몇 마디를 들려주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의 할머니는 지금 노인 요양시설에 계실 거예요. 손녀딸이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하실걸요? 나름 그와 친했다는 아이들의 증언에서도 의미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수능 끝난 날 저녁이던가? 돈 있으면 좀 빌려달란 전화가 왔었어요. 낯쓰기도 바쁜 판에 빌려줄 거나 있어야 만나죠? 두어 달 전까진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죠.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라면이 먹고 싶니? 찜질방에서 늘어지게 잤다느니? 편의점 알바에서 잘렸다느니?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몇 번 봤어요. 대학을 가려면 걔랑 만나지 말아야겠다 싶어 피해 다녔어요. 다행히 3학년 땐 같은 반이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절교를 한 셈이죠. 빈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짬짬이 활용해 보았지만 소득은 미미했다. 단서는커녕 막연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 CCTV 판독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데 무슨 의미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동시에 떠올랐다. 석연이 그녀 집 앞에다 아기를 버린 게 확인된다 한들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서 그 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찾아낸들 그 애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며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라 할 것인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가방을 챙겨 나오며 너스레를 떨었다. 현관문으로 막 들어서는 그녀를 붙들고 교대 근무자라도 만난 양 화들짝 반기며 기나긴 사설을 늘어놓았다. 서로의 퇴근 시간이 같은 탓에 실제로 얼굴을 마주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므로 그동안은 아주머니의 수다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혹시나 파상풍일까비 마음 졸였더만 다행히도 열감기랍지다. 애미가 그래도 배꼽 하나는 제대로 잘랐든가 벼요. 참말로 혼나부럽구만요. 선생님이랑 통화는 안 되지. 애기는 깔딱 넘어가지. 하이구야. 사람 하나를 더 딜해주든지 집안일을 하지 말라든지 해야지. 오늘 같아선 일 못해 묵었어요. 암튼지 인자부턴 선생님이 욕 보시겠구만요. 긴 사설의 핵심 부위는 사람 한 명을 더 들이든지 집안일을 줄여달라는 데에 있을 거였다. 아침에 합의해준 일당이 양해 차지 않으니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은근한 협박임에 분명한 그녀로선 이래저래 불쾌감만 커졌다. 무엇 하나 해결되는 기미도 없이 요구사항만 더 늘어난 채 어린 것의 병수발까지 해야 하다니. 참, 열 내리고 괜찮아지면 BCG 접종부터 하랍디다. B형 간염도요. 애기한테 복겨서 국도 새로 못 기리고 반찬은 지대로 간을 못 봤은께 그리 이해하시고라. 도우미 아주머니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잠깐 사이도 여백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헥헥거리는 남편의 숨소리가 아주머니의 발자국 소리와 엇갈렸다. 서둘러 바삐 달려온 듯했다. 제삿날이나 명절이 아닌데도 정시 퇴근을 한 이유가 궁금했다. 뭔가를 뒤로 숨기려는 듯 쭈뼛거리는 그의 행동거지 역시 수상쩍었다.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미처 닫히지 않은 현관문 틈새로 이웃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다. 아기용 침구 세트에 흔들이 요람에 유모차까지. 당신 미쳤어? 무슨 그리 섭한 말씀을. 어린 것이 아프다는데 편한 잠자리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는 그녀가 더 이상의 잔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소파 위의 아기를 안고선 안방으로 내빼고 말았다. 아이고, 우리 못난이 꽁지. 열나고 아팠어요. 지난 주말 성주가 아무렇게나 지어붙인 별명을 부르며 아기를 어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방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갈수록 가관이었다. 이걸 어째? 이쁜 얼굴에 사방팔방 열꽃이 폈네. 좀만 기다려. 흔들 침대 만들어줄게. 여기다 요 깔고 베개 놓고 이불 덮고. 오, 어때? 좋지? 이젠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고 보니 수상쩍네. 당신이 어디서 나 몰래 나와가지고 와서 쇼하는 거 아냐? 생뚱맞은 억지 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하, 참. 차라리 그랬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어찌 된 게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란 사람이 그리 독해? 아직 눈도 못 맞추는 어린 것을 어떻게든 몰아낼 궁리만 하고 말이야. 그런 심보로 백날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해봐라. 무슨 덕이 돌아오겠나? 눈을 흘기는 남편에게 딱히 뭐라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전에 아무 상의 없이 지워버린 아이 얘길 꺼낼 수는 더군다나 없었다. 체면과 나이와 직장에서의 눈치 따위 온갖 핑계거리를 내세워 제 새끼를 가차없이 죽여 없애고 온 날 무슨 죄과라도 되는 양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길 어찌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냔 따위 말도 차마 뱉어낼 수 없었다. 제 아비와 어찌도 그리 짝짝꿍인지 때마춰 성주에게서 문자까지 들어왔다. 못난이 꽁지
많이 아파요? 사진 좀 찍어보내요. 여러 장. 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의 벼랑간 침입한 한 주먹 크기의 꾸맹이가 이젠 가족관계마저 흐트려 놓을 작정인가 보았다. 지난 금요일에 먹다 남긴 미역국이 렌지 위에서 끓고 있었다. 잘 구워진 양지머리 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던 기억은 까마득한 옛일 같았다. 애 보기를 핑계삼아 저녁 반찬을 대충 해놓고 간 아주머니가 문득 얄미웠다. 전에 없이 잠귀가 밝아진 남편은 아기가 뒤치는 소리에 졸다가도 깨어나곤 했다. 시간 맞춰 아기의 입술에 약물을 흘려놓고 또 우유를 타다 빨리곤 했다. 깜짝 놀란 양 몸서리를 치거나 움켜진 작은 주먹을 허공에다 훅 내지르기라도 할라치면 보듬어 안고 서성이기까지 했다. 밖에서 나온 자식을 마누라 몰래 보살피는 아비처럼 행여 그녀를 깨우기라도 할세라 조심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자 평소의 그답게 아기를 팽개친 채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말았다. 종당엔 다시 그녀의 몫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녀는 혀를 차면서도 근무 교대를 한 초병처럼 아기 곁으로 가 누웠다. 아무리 특별한 사건일지라도 마침내는 일상으로 침전되고 마는 것인가. 아기가 칭얼거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물렸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쪽쪽 빨고 난 아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렸다. 트림을 시키려 아기를 세워 안고 그녀는 등을 살살 토닥여 주었다. 가르랑 가르랑 가래 끓는 숨소리, 물레가락처럼 철커덕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 크르륵 막힌 물줄기가 터지듯 시원스러운 트림 소리, 그리고 뜨겁게 끼쳐오는 한 덩어리의 온기.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무심결에 그녀의 입술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못난이 꽁지가 그녀의 일상으로 파고든 지 나흘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 이 가족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주인공의 남편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남편은 아내의 사정을 모르고 있으니 다른 고민은 하지 않고 그냥 귀여운 아기가 갑자기 생긴 데 대한 놀라움을 뒤로 하고 아기를 키워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좀 고민이 많아지겠죠? 지금 그 아내가 하는 고민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지웠다는 죄책감 때문에 남의 아기를 키우지 못할 것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에게 온 아기를 더 잘 키우려고도 할 것 같고, 쉽진 않네요. 결정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진 작가의 단편 소설을 읽어드렸는데요. 재미있는 시간이셨나요? 문학작품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